안녕하십니까, 황 부장입니다. 좀 특별한 고압 세척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DIY용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, 그리고 옥상 방수라든지 아니면 뭐 선박 청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조금 프로용들이 사용하는 세척기는 임대로 빌린다고 해도 한 6, 7만 원 정도 되고, 산다고 하면 150만 원, 160만 원대에 막 유통이 돼 있죠.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95% 정도 성능에 좀 준하면서도 가격대는 52, 3만 원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. 거의 3분의 1도 안 되죠, 가격이. 그렇게 좋은 거를 왜 난 몰랐지? 새로 나왔습니다. 신제품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일단 제가 박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박스에는 뭐 중요한 기능이나 뭐 스펙이 다 나와 있네요. 여기 보시면 제일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한 개가 이 워싱 레벨 6라고 적혀 있습니다. 라브의 인덕션 제품 레벨 중에서는 제일 높은 레벨이에요, 6가. 1을 보면은 10제곱미터 이하의 장소에 이제 청소할 때 써라. 레벨 3, 뭐 4, 5 이렇게 올라갈수록 작업하는 평수가 올라갑니다. 작업하는 평수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연속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거든요.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뜻이죠.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일단 압력이 190바 지정돼 있습니다. 굉장히 높죠. 크란젤 215도 보면은 195바 딱 돼 있어요. 실 전격은 한 170바 이렇게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. 여기도 보면 맥스가 190이고 실 전격은 한 170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물량은 굉장히 높다. 물량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, 우리가 고압 세척기로 청소해야 될 대상을 청소를 했어요. 떨어뜨리기는 쉽습니다. 이제 흙이나 이런 게 막 쌓이면 그걸 밀어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. 물량이. 물량이 일반적인 인덕션은 보면은 300리터, 뭐 많으면 막 400리터, 350리터 이래 돼요, 시간당. 근데 이거는 거의 500리터 정도 되죠. 그러면 옥상 방수용으로 작업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제품 실사용하는 장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용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 오셨는데, 뭐 장면에서는 뭐 물량이 많다 이런 거를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. 실제로 물의 토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. 물의 토출량이 많아야지 부산물이나 이제 떨어뜨린 찌꺼기들을 막 밀어낼 수가 있어요. 물로 밀어내는 거니까. 암만 힘이 세도 물량이 적으면 못 밀어내거든요. 물량이 또 많으려면 스트로크가 줘야 됩니다. 피스톤이. 스트로크라 하면은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스트로크라고 하죠. 이게 많아야지 물을 쭉쭉 밀어낼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또 좋으려면은 출력이 좋아야 된다. 이 출력과 물량의 그 압력의 내구성을 견디려면 또 펌프도 강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DIY용 인덕션 타입은 하우징이 되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. 브라스가 뭡니까? 황동입니다. 황동. 신주 노쇠 황동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신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압력이나 이런 거에 힘이 굉장히 강하고 부식에도 강하죠. 노쇠가 크란젤이라는 독일의 뭐 굴지의 이제 고압 세척기가 있습니다. 황동으로 하면 내구성이 좋다는 거를 압니다, 크란젤도. 그래서 황동으로 해놓고 위에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놨어요. 그리고 좀 다른 점은 압력 게이지가 달려있다. 그리고 호스가 크란젤 한 15m 정도 됩니다. 이 제품은 8m인데 그래서 유아보스 집에서 한 8m 연장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늘리면 16m 되면은 제가 볼 땐 그냥 98% 똑같습니다. 제품 질이. 인덕션 방식은 거의 다 이런 워블 피스톤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. 크란젤도 똑같은 워블 피스톤 방식이고요.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걸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. 자, 이 제품에 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. 전기를 좀 조심해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3000W짜리 모터를 씁니다. 그러면은 일반 가정용에다가 아우 난 DIY용으로 써야지 하면서 2.5kg 들어오는 집에다가 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운 좋으면 차단이 떨어지고 운 나쁘면 뭐 불 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
전기가 확보되어 있는 뭐 농용 전기 3kg 쓰는 축사 뭐 이런 데는 괜찮죠. 공사 현장 이런 데도 괜찮고, 그리고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옥상 방수할 때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다. 전기가 작은 곳에서 사용하는 DIY용이 아닙니다. 이걸 또 감수를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.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세요.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급할 때 임대하러 갔는데 그 공구상이나 이런 데 없다든지, 계속 빌릴 때마다 이제 지불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든지, 아니면 한 개 난 구매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막 150만 원 너무 비싸, 160만 원 너무 비싸 뭐 이러셨던 분들이 한번 접촉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다음에 또 좋은 제품 나오면 또 보여드리고, 고압 세척기 좀 추가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